아파트에 살면 매달 꼬박꼬박 적지 않은 관리비를 내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입주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늘면서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시 동명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최창걸 씨는 매달 내는 관리비를 살펴보다 의문이 생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비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똑같이 부과해 적지 않은 돈을 거둔 것을 보고 근거와 사용 내역 등이 궁금해진 겁니다. 공개된 내역은 최 씨가 보기에 부실하거나 공개되지 않기도 했고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 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이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공개된 걸 받아보니까 의문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 내역을 공개를 안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필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관리규약에서 벗어난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가 계속됐다고 항변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리규약에 단일권으로 하고 입증한 무한정으로 막 공개를 못하게끔 규약에다 정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법상 관리비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공개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개입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분쟁은 계속해 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가 뭐 방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를 해야 되고 국회에 최근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 지출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끊임없는 아파트 관리비 시비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